군대요. 근데 이게 뭐가 무섭냐면, 이게 그냥, 그래, 지금 예를 들면 연락 중에 기숙학원이야. 그러면 이제 또 며칠 있으면 또 이제 또 그래, 집에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 군대에서는, 이제 집에 언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빨리 가봤자 한백 몇십 일 후에 잠깐 간다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우울증이 와. 엄청 무서워. 엄청 스트레스 받아. 알아요? 근데 괜히 겁주나? 아, 근데 요즘에 군대 되게 편하대. 옛날 같지 않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선생님이 진짜 그 뭐야.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군 생활 가장 편하게 한 사람 한 다섯 사람 뽑으면 내가 들어갈 자신 있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아, 나 이렇게 군대 갔다 와도 되나 할 정도로 내가 편하게 갔다 왔거든? 저는 이제 공군 갔다 왔거든, 공군? 그냥 이제 육군 말고 공군으로 갔다 왔는데, 공군으로 갔어. 공군은 처음에 가가지고는 이제 열심히 그 훈련소 때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등수 가지고 가고 싶은 데를 가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 저기, 서울공항이 어디냐면 성남에 가면은 서울공항 15B인데 그게 이제 서울공항이라고 있어. 뭐냐면 여러분, 그 VIP 공항이야. 여러분, 저기 대통령이 저기 뭐야, 비행기 타고 어디 갈때 인천공항으로 안 가요? 알아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지 않아. 우리나라에 VIP 공항이 따로 있어.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아 국회의원 아니구나. 뭐 국무총리, 그 다음에 저기 대통령 해가지고 또 외국에서 뭐 미국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어. 그러면 저기 뭐야, 글로 안 와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지 않아? VIP 공항으로 와. 거기가 성남 쪽에 가면 이렇게 서울공항이라 따로 있어. 그래서 이게 TV 보면 뭐 대통령들 어디 갈때 거기 가면 이제 에어포스 원 있어. 우리나라 1호기 있어. 1호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헬기 4대 있어. 헬기가 4대가 VIP 헬기가 4대 있거든. 그럼 4대에 대통령이 어디 하나 타. 그럼 4대가 이렇게 동시에 뜬다. 떠가지고 그게 막 돌아. 이렇게. 어디에 타 있는지 모르게. 그러면서 가. 뭐 그렇게 가. 아니, 뭐 추격하지도 않을 건데 하여튼 그렇게 가. 그리고 그다음에 비행기 하나 큰 거, 747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랑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서 근무했거든, 거기서. 근데 거기 딱 갔는데 근무를 하는데 갔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군종병이 됐어, 군종병. 군종병은 뭐냐면 교회나 이제 교회 성당 법당 이렇게 있는데 군종병이 두 명씩 있거든. 교회 군종병이었어, 교회 군종병. 그래서 교회 군종병 두명 성당. 그러면 육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신학생들이 다 군종병을 하는데 공군은 신학생들이 가진 않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뭐좀 신실해 보이고 착한 애가 뽑히고 그러거든요. 같은 내가 막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막 이랬더니 와봐라 이러는데 뽑혔어. 네. 군종병이 딱 됐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교회,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서 살아. 교회에서 먹고 살아. 그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는 일단 사복 근무. 왜냐면 이제 교회 군종병이라고 군복 안 입고 그냥 옷 입으래. 그냥 옷 입었어.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분 군대 가면 다까체 쓰는 거 알아요? 어쨌습니다. 어쨌습니까? 이렇게 다까체 쓰게 돼 있는데, 아, 난 교회 군종병이니까 그냥 그러지 말래. 그러지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 많이들 오신단 말이야. 이제 막뭐 원스타, 무슨 대령, 중령, 소령 다 와. 다 오는데 보통 보면 막 다들 막 필승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또 군종병이라고 집사님 뭐 안녕하세요. 만수 집사님.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이랑 그냥 이렇게 어쩌어요? 말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랬어. 엄청 친하게 지냈어. 가지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군생활이 되나? 왜냐면 생각해봐. 월화수목금 보통 때는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신 빡센 거 하나 딱 있어. 이제 교회 군종병이니까 새벽 기도가 있어,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새벽 5시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4시 40분에 항상 일어나. 그럼 일어나서 이렇게 기어가서, 그 다음에 저기 교회 불다 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저기 마이크 켜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오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럼 끝나면 이제 뭐 음악 틀고. 그럼 그래도 군종병이니까 잠깐 기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에 내려와서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와. 한 6시 정도에 이제 들어와. 들어 다시 자. 자고 있다 보면 9시쯤 되면 목사님이 이제 출근하셔. 다시 이제 집에 가셨다 다시 와. 목사님이 오시면 나와서 오셨어요. 그럼 목사님이 성훈아 가서 뭐 과일 먹자. 그럼 네. 그리고 같이 올라가. 그럼 목사님 앉아서 목사님이 과일 깎아주면 과일 먹고 뭐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같이 수다 떨다가 가봐라. 그러면 네. 그럼 나와. 그럼 하루가 끝. 그리고 이제 나오면 할 일이 없어. 그럼 뭐 하지? 그러고 있잖아. 그럼 이제 교회 군종병 2명, 성당 2명, 법당 2명이거든. 우리 6명이야, 군종병이. 그럼 이제 법당, 성당, 성당은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 법당은 좀저 멀리 있었는데 여섯 명이서 할일 없으니까 뭐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같이 탁구 칠까 그러고 탁구 치고 그다음에 뭐 어? 그 잔디밭에서 축구하고 자기들끼리 또 잘래 그럼 또 자고 또 교회는 또 초코파이, 후렌치파이, 무슨 콜라, 커피 진짜 한 2만 원 방에 꽉차 있거든. 사병들 막 나눠 주는 거. 그럼 또그 안에 들어가서 또 계속 뜯어 먹다가 나중에는 막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아. 먹기도 싫어. 막 버리고 막 그랬어. 네. 그러고 놀고 정말 내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았어. 그러고 살다가 아또 이건 또 이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 이게 뭐 어차피 지났으니까 뭐 다시 내가 잡혀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인간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그렇게 놀다가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탁구 쳐. 탁구 치고 놀다가 야 오늘 우리 파 오늘 이따가 탕수육 쏘기 하자 막 이러고 쳐. 그럼 애들이 아니 군대에서 무슨 탕수육 쏘기가 뭐예요 이러는데 이제 그법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는 봉고차가 있어. 우리 교회 봉고차 우리가 운전해도 되거든. 우리 여섯 명이 타고 법당은 좀 밖에 쪽에 있으니까 법당으로 가. 법당에 가면 좀 좋은 게 또 있어. 거기 식혜랑 뭐 떡이 항상 있어. 가서 떡 집어먹고 식혜 먹고 거기 또 마룻바닥이라서 누워서 자면 시원해.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고 또 자고. 그래서 뒹굴뒹굴 놀다가 또 거기는 또 밖에 있으니까 막 거기 짜장면 시키러 와. 짜장면 탕수육 시켜서도 먹고 또 그럼 다시 또 오고 또 탁구 치다가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오늘 밤에 나가서 우리 영화 볼까? 이렇게 돼. 그럼 애들이 그럴까? 그리고 막 같이 탁구 치고 이제 끝나면 또 이제 내기해가지고 미친 사람 해요. 그럼 이제 저녁 때가 딱 되고 밤이 딱 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또 날 너무 신뢰하셔가지고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셨어. 도장, 그 다음에 뭐 외출증 다 주셨어. 나보고 알아서 하래. 그래서 고맙습니다. 받아놨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밤이 딱 되면 아, 이제 우리 나가서 영화 보자 하고서 거기서 쓰는 거지. 뭐, 군종병 김성은 외 5명 해가지고 본부, 교회, 철야 예배 참석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말도 안 되지. 법당 군종병이 본부 철야 예배 왜 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실은. 근데 써스코 도장 빡 찍었으니 뭐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이제 차 몰고 딱 나가서 저기요. 딱 보여주면 아, 하고 나가. 나가서 쭉 가서 어디 가냐면 분당 쪽으로 가서 거기 뭐 서현동 이런 데 대놓고 거기 이제 교회 봉고차 끌고 와서 대놓고 내려가지고 우리 치킨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하다가 심야 영화 보고 그럼 어쨌건 새벽 4시 40분까지만 들어가면 돼. 왜냐면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놀다가 이제 와. 그런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 하고 그럼 이제 끝나고 졸려가 자죠. 그럼 목사님이 형언하고 아, 잘래요? 그럼 아, 자라 이러고 잘해. 이랬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군생활이 되나? 여기 내 집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살았어 진짜. 그리고 이제 물론 언제 바쁘냐면 대신 이제 주일날은 좀 바쁘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되면 이제 주보 좀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 막 이제 뭐 오니까 막 이제 교인들 뭐야 거기 군인들 다 막 예배드리러 오고 또 막 거기들 다 오시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챙기는 그때 좀 그런데 뭐 그거야 재밌죠 그냥 뭐 빡세게 뭘 빡세게 그냥 오면 오고 뭐 애들 또 오면 또 다 이렇게 막 뭐 먹을 거 좀 주세요 약간 이러거든 그래 막 주면 고마워요 막 이러고 하여튼 그러고 이제 잘 놀다가 그리고 너무 이제 우리 때 군대가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 지금이 엄청 짧지만 근데 이제 한 1년쯤 남았을 때야 오늘날 이제 거기가 이제 군교회니까 거기에 이제 군에 뭐 내 말했지만 중령, 소령, 대령 막 다 이렇게 군자녀들도 있고 여기 아마 군자녀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군자녀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집사님이 나한테 저기 우리 애가 내일 시험인데 내가 또 수학과 그러니까 아 내일이 시험이고 한데 좀 애가 모르는 거 있는데 좀 봐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 아 데리고 오세요. 그랬어. 그래서 왔죠. 그래서 가르쳐줬어. 얼마나 좀 잘 가르쳐요. 그렇죠? 막 잘 가르쳐줄 때 애가 막 감동받고 갔어.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한 제대하기 한 그러니까 벌써 한 1년 우리는 2년 반이었으니까 한 1년 정도쯤 남았을 때는 16명을 가르쳤어 거기서 16명 군자녀 16명 중1부터 고3까지 전부 다 중1, 중2, 중3 그래서 다양하게 그래서 걔네들이 밤 되면 나도 어차피 할 일 없고 심심하니까 그냥 밤에 다 와 이래가지고 뭐 시간대별로 오게 해가지고 거기 군교회 뭐 교회 내가 혼자 거기 그리고 방도 따로 썼어 군종병 둘인데 나 하나 쓰고 다른 거 방도 너무 많으니까 내 방에 침대도 놓고 플레이스테이션 맨날 하고 저쪽에 걔가 하고 거기 컴퓨터도 갖다 놓고 뭐 우리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제 걔네 오라 그래가지고 걔네 과외해줬죠 과외 내가 과외해주다가 나중에 막 칠판까지 갖다 놓고 막 설명도 해주고 막 16명이 그냥 엄청 좋았지 근데 생각을 해봐 그 16명이 전부 다 군 자녀들인데 막 대령, 중령, 막 원스타 막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원래 학원 가야 되는데 내가 공짜로 그렇다고 나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 왜냐면 돈 주면 그것도 불법이지. 내가 거기 병인데 병한테 돈 주고 막 과외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나 얘가 돈은 안 받아. 근데 과외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고마워. 그러니까 막 어? 막 교회 오면은 막 점심때 되면 막 그 오셔 사모님들 와서 성원아 일로 나와봐 이런 다음에 나 데리고 차 데리고 나가가지고 회사 주고 고기 사주고 맨날 먹을 거 사주고 뭐 고기 먹으려면 아 저 회 먹을래 그럼 그래 그럼 또 해가지고 왜 내가 사병수단 가진 적이 없어 사병수단 가진 않았어 너무 그 저기 뭐야 맛없고 거기 왜 가 내가 맨날 나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어? 그리고 더 여기서 하이라이트 이거 들으면 이제 이게 사실 니네 들으면 감동이 없을 텐데 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들으면 진짜 감동적인 얘기 교회가 있고 옆에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었어 언덕이 근데 이렇게 딱딱한 이렇게 흙 언덕이야 그 누가 그렇게 하다가 다쳤대. 그래가지고 이제 지시가 내렸어. 이거 없애래. 그럼 이제 언덕이 이렇게 흙 같은 언덕이었는데 그걸 삽으로 다 파서 깨서 이걸 통로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군종병들 맨날 놀다가 아이씨 하려니까 어떻게 삽 들고 이제 우리 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삽으로 콕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뭐 몇십 년 동안 어찌 보면 이렇게 흙으로 쌓인 거니까 삽으로 아무리 빡빡 쳐도 이게 뭐 움직일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걸 막 발로 빡빡빡 하면 요만큼 파지고 막 이래. 그래서 야씨 어떻게 하냐 이거 파야 되는데 어떻게 했지. 근데 이제 그 부대 안에 시설대대라고 있어. 시설대대는 뭐냐면 포크레인 중장비 있는 그런 대대야. 거기 대대장이 중령이었는데 그 자녀 내가 또 과외하고 있었거든. 근데 전화 딱 드렸지 중령한테. 집사님 그랬더니 오 그래 성훈아 왜 저러니? 포크레인 한 대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바로 포크레인이 왔어. 와가지고 바로 뻑뻑 부니까 바로 딱 뚫리고 딱
니네 집 감동이 없지. 이거 갔다 온 분은 알아. 야, 사병이 중령한테 전화를 해서 포크레인 보내주세요. 포크레인이 온다고? 이거 진짜 들으면 다 기절 촉발하는 얘기예요. 에?